끝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이 조금 핫해지면 할수록 항상 예, 뭔가 작은 것도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방송이 나가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 그걸 미리 뭔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혹시 더 큰 파장이 생겨가지고 어떤 선의로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파장이 갈 때 제작진들 입장도 조금 마음이 아파요. 시청자들이 다 제작진한테 욕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 없는 얘기도 많이 만들고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편집은 정말로 더 뭔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겠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고 예.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도 현숙님한테 대단히 예. 미안합니다고. 예. 어쨌든 조금 프로그램이 반복될수록 더 예, 조심해야 될 게 많다는 걸 항상 느껴요. 예, 저희가 항상 악플이나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예, 뭔가 조금 더 예, 뭔가 제어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그거에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계속 하시고요. 네, 네. 시간 날 때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궁금해할 사항들이 지금 여러분들 애정 전선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 네. 그래서 혹시 지금 혹시 썸 타고 있는 분들 네. 좋은 소식들 있으면 전해주시고 우리 커플들 네. 딱 두 커플인데 한 커플은 또 한 명이 났으니까. 네. 그래서 각자 애정 전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님부터. 응? 저요? 내가 제일 어설 것처럼 생겨서 그런 거죠. 아, 뭐야? 와, 짜증나네. 없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그러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썸을. 어떤 남자 좋아해요? 저요? 저 아니 저 솔직하게? 근데 맞아. 진짜 맞아. 나 이상형들에게 이상형들 저는 운동하는 좀 그 덩치가 있는 그런 큰 분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근데 아니 거기서 말하는 이제 나이 학벌 직업 안 본다고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네 떨어지세요? 아, 네, 하여튼. 근데 정말 근데 전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상처가 좀 많기도 해서 그냥 저와 함께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진지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포트를 하면서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어요. 좋은 분, 네, 찾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단 너는부터 커플 나중에 하고 아 그렇지 네. 현무형처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약간 현무형처라고 말을 해서 좀 취집을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온전히 꾸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해서 저는 그냥 진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뜻으로 말한 건데 약간 그냥 취집을 가고 싶어하는 철없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취미에 뭐 돈을 많이 쓰는 뭐 그런 자기만 꾸미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던데 절대 저는 그럴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기를 진짜 실제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 잘렸는데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형이라고 말했을 정도고 그냥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회사도 계속 다닐 거예요. 이게 현무형처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있나요? 잡으신 김에 혹시
아, 그랑. 아, 그랑 얘기하면 되나요? 저는 뭐랄까요? 영수 오빠랑 형코가 아니냐는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형코가 아닌데 뭐 이렇게 백화점 목격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간 건 맞아요. 같이 가서 라방을 위해서 좀 오빠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옷을 골랐던 게 맞고 백화점에서 저희를 보신 분들이 맞아요. 맞고 오빠랑 뭐 현재 형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아,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여러 응원의 그 메시지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게임을 뛰는 건 저기 때문에 응원만 가지고 또 어떻게 안 되는 게 또 있는 거고요. 방금 순자가 말했듯이 아직은 형커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만 아직은 우리 또 여운을 남기는 게 또 폭주 기간차다. 또 여론을 또 몰고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이게 하려고 지금 대국민이 나를 응원하다 보면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지구인들 마지못해 막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한번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응원 감사합니다. 고양이 알고 나? 현숙이 고양이 러브라인을 너무 이해 뭐 하는 거지? 그냥 특히 러브라인에 관련한 저는 그 미래를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노래 열심히 하고 그냥 노래 무슨 버린다고 안 했나요? 그거 버리려다가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노래 잘 되길 다시 그냥 갖고 있기로 우리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읽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얘기했잖아. 아까 했잖아. 그만해. 저 이제 친한 형님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오전하면 근자감이냐? 이랬는데 저는 진짜 거기에서 영자랑 용숙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이제 현숙이한테 마음 있다는 걸 알고 영자랑 용숙이가 도와주는 거를 저도 느낄 정도로 이제 많이 도와줬어가지고 아,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안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근자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커플 중이고, 커플이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